모래배인데? 이걸 이렇게 싸서 먹는 거지? 쌈이랑 야채랑 회랑 이것도 넣고 아이라 이거 봐봐. 미역이랑 잘 먹어. 깻잎에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. 깻잎이 더 풍미가 있어가지고. 원래는 회랑 깻잎만 먹으면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는데. 외국인들은 깻잎을. 아, 그니까. 사실 고수만큼의 뭔가 그런 건 아닌데. 여기 앉아서 산 러브.
나를 여기 이것도 있다 자기야. 연못 같은 것도 있어. 글쎄? 여기가 그 지금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네. 불 켜지고 있는 거 아직 밖에서 파는 거야? 어떤 곳이죠? 여기 있다? 네, 왕가 왕족들이 놀던 곳이죠. 맞잖아. 맞긴 맞죠. 키가 큰 거 했더니 높은 데 올라가 있었구만. 네, 불이 들어왔습니다. 개맛이 나는 건 어때? 맛있어. 짜잔. 이것도 뭡니까? 막걸리 한번 보여주세요. 막걸리도 짠. 맛있습니다. 술이 술술 들어가네요. 아 진짜 좋다 진짜 좋다. 밤에
해도 좋다 진짜. 우리 밤에 안 왔으면 진짜 아쉬울 뻔했어. 오늘 비 와가지고. 한마디 하세요 마누라한테. 마누라한테? 네. 우리의 결혼생활은 나의 인내의 발집으로 이루어지고 있지. 보겠습니다. 이 사람 한번 봐볼게요. 두근두근. 우리 사랑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. 뭐 이렇게 길어? 이동훈이 주인이 여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애정을 돈독히 키워나가는 것도 좋습니다. 오, 응. 이동훈이 있어 우리. 그치?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우리 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죠. 계란의 풍미가 진짜 딱 나면서 담백하네.